네, 여러분들 세 번째 심층 분석. 예, 제가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여러분들 호재가 많습니다. 예. 저 왜구들이 지금 핵분열을 일으켜서 핵분열. 사실상 21대 총선은 1대1 구도로 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 21대 총선은 1대1 구도로 붙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21대 총선은 사실상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한 선거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표를 다 갈라치기 해갖고 일부 국민의당이 사실상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가고 자유한국당 표도 일부 가져갔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선거가 어때요? 그 민주당 표를 갉아먹었던 국민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민주당 대 반민주당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왜구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왜구들이 여러분들 핵분열을 일으켰죠. 민주당 표를 갉아먹었던 가장 중심축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기 국민의당이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안철수 돌아와봐야 아무 효과 없잖아. 옛날에 제가 안철수입니다 하면, 어우,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양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징징대다가 그냥 뭐 독일로 도망가고, 뭐 그러다가 제가 안철수입니다. 선거 때 변성기 오고, 세계 최초의 변성기, 예, 가장 최고령 변성기를 겪고, 이제는 뭐 초딩을 졸업했는지 중딩이 돼서 돌아와갖고, 오자마자 손학규랑 만나갖고, 당 접수하려고 현재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가 뭐 와도 아무 감흥이 없고, 민주당이 안철수가 돌아온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가 있나? 잘 생각해봐요. 전혀 없죠? 20대 총선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럽었어요. 사실.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될지 곤혹스러웠고, 전체적인 표심을 봐도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의당의 등장이 사실상 뼈가 아팠잖아.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그쵸? 20대 때 국민의당의 등장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아팠던 순간이란 말이야. 응? 그쵸? 근데, 지금 안철수 돌아와야 자유한국당이랑 통합을 한다느니, 손학새, 바른미래당, 유승민. 지금 안철수 딱 하면 누가 뭐래도 그냥 수구, 보수, 꼴통, 왜구, 그냥 왜구들이랑 손잡은 지난 뭐냐, 백신 개발자의 지나지 않아요. 나는 안철수 정말 잘 돌아왔다고 생각해. 안철수 돌아와갖고 그 보이지 않는 중도 잡는다고? 어디를, 뭐, 누구 잡는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표나 자기네끼리 뺏어 먹고 서로 비례정당 몇석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왜구들이 통합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요. 이 중심에 있던 사실상 좀 유연한 왜구들, 뭐 황교안, 유승민, 이 밖에서 보는 때 유연한 왜구들은 지네끼리 통합을 해갖고 진짜 큰 힘을 발휘해서 민주당과 1대1로 갈라 그랬더니 악질 왜구들, 조대지, 전 언더웨어, 그 다음에 김문수, 그러니까 좀 유연한 왜구들이 통합을 하려 그러니까 반발을 해서 악질 왜구들, 김문수, 언더웨어, 그다음에 조대지 얘네들이 또 진짜 우파를 신당을 창당한대요. 너무 잘 됐지. 김문수, 언더웨어, 그다음에 조원진이가 우파 신당을 창당했대. 끊임없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야. 어? 끊임없이. 생각해봐요. 조원진 늘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떠들고 있어. 어? 악질들. 그 다음에 전 빤스, 전 언더웨어 여기에다 플러스 김문수, 그냥 얘네들을 중심에는 그냥 박근혜가 있잖아. 제가 옛날에 박근혜당 하나 생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내년 총선에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박근혜 신당 하나 나올 거다. 이거예요 지금. 조대지, 언더웨어, 김문수, 박수 쳐줘. 이런 거는 응원해줘야 되는 거야. 욕하지 말고. 안 그래요? 정광훈의 기독교연합회. 그 다음에, 지금 조대지랑 홍문종이랑 갈라섰잖아. 응?
그래갖고 우리 공화당이 여기 합류, 우리 공산당이 합류하면 완전 환상이지. 우리 공산당 플러스 언더웨어 플러스 김문수. 그 그냥 얘네들이 말을 안 해서 그냥 친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잖아. 친박당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TK에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이거 나는 TK에서도 진짜 얘네들 응원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산당 전 언더웨어 김문수 플러스 새누리당 뭐 연합파들 그다음에 민주당 왜? 민주당이 늘 30%는 지지를 받잖아. 민주당이 늘 35%는 지지를 받는데 언더웨어랑 그 친박당이랑 새누리랑 싸워갖고 표 갈라 먹으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다니까? 응? 응원해주세요. 조원진이가 계속 전 빤스랑, 아, 전 언더웨어랑 손잡고 김문수랑 친박당을 만들어갖고 대구 경북에서 갈라치기 하면 할수록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 얘네들은 진짜 핵분열이야. 여기서 터지면 여기서 터지고 절대 이게 왜 그러냐면 TK 지역을 자기네들이 놓치지를 않겠다는 거거든. 이 보수 통합이라는 거에 정광훈이나 조원진이가 낄 자리가 없잖아요. 부담스럽거든. 조원진이나 전 언더웨어가 참여하는 순간 외연 확장은 개나 갖다 줘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들 생각하면 왜 유승민이나 황교안이가 조원진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애들이 붙는 순간 외연 확장은 개나 갖다 줘야 되고 굉장히 힘든 TK 정당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러브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신당창당 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응원하라? 조원진과 언더웨어 김문수 반드시 총선 79일을 앞두고 반드시 창당하기를 바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언더웨어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 공산당이랑 그 김문수 그러니까 아까 유승민과 황교안 체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유승민과 황교안 체제를 반대하는 거지. 왜 유승민과 황교안이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도로 새누리당이잖아. 도로 새누리당이면 뭐야? 조원진이나 얘네들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친박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보기가 끝났죠. 여태까지 손학규가 당에서 물러나라고 해도 안철수가 돌아오면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손학규 앞에다 대고 이제 퇴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철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볼수 있는 거죠. 안철수는 황교안,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안철수는 저쪽에 합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동을 걸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철수가 황교안, 유승민 그리고 저기랑 합류하기 위해서 손학규 물러나게 되면 옛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함께 거대 무슨 통합 뭐 거기에 한번 끼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계실장님 계시나요? 계실장님. 계실장님 계시나요? 내일부터 우리 개국본이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계실장님 계셔요? 여러분들 계실장님뿐만 아니라 개국본에서 내일 뭘 지금 법리적 검토를 할 거냐면요. 원희룡을 고발을 합시다. 원희룡이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아니, 민주당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희룡이는 뭐예요?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뭐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지금 원희룡 뭐해? 황교안 만나고 통합에 참여하고 원희룡 내일 고발장 법리 검토에서 원희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도지사가 지가 뭔데 황교안이를 만나고 원희룡 말이 안 되잖아.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 아마 저기 지사가 그랬으면 벌써 고발당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쵸? 원희룡 개국본에서 3호 고발, 제주지사,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황교안도 만나고 통합에 참여하는 이런 짓거리는, 내일 법리적인 고발을 하고 고발장을 써갖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변호사분들에게 우리 개국본 법리적
법무팀에게 의뢰를 해서 고발장 내용을 보고 저희가 바로 검찰에 원희룡 씨를 고발을 하는 영상을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돼. 개국본이 할 일이야. 고발감이잖아. 공무원이잖아. 왜 지가 남 통합하는데 왔다 갔다 해? 왜 황교안을 만나? 만날 수는 있지. 근데 지가 무슨 통합에 참여를 하니 안 하니? 어? 막 혁신과 통합 추진위 회의에 참석을 하고 말이 안 되잖아. 잘못했잖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랑 면담을 하고 당적 관련 해명 기자회견. 지금 원희룡이가 2009년 12월 23일부터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보수 통합 신당 합류 요청에 숙고하겠다. 얘네들은 공무원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원희룡 공무원이잖아. 제주지사. 근데 지가 보수 통합 신당 숙고하겠다. 혁신과 통합위원장 면담. 민주당 지사들이 이랬으면 벌써 탄핵이고 뭐고 국민 주민 소환한다고 난리 났을 거라고. 응? 이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민주당이 이랬으면 진작 잡혀갔어. 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거잖아. 지가 뭔데? 이거 우리가 해줘야지. 응. 이거 누가 해야 돼? 개국본이 해야지. 응. 내일 원희룡 고발장 접수, 예, 법리 검토 고발장 쓰고 내일 여러분들, 예, 원희룡 고발장 접수는 이번 주 안에 해서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국본이 한다면 해. 우리는 이런 걸 왜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응? 어디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 왜 다른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니만 그렇게 설치냐? 원희룡은 개국본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거는 개국 이건 개싸움은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가 뭐 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MBC 사장의 손석희 설이 돌고 있어요.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JTBC와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MBC가 굉장히 경영 적자를 여러분들 겪고 있는데 내일부터 2월 7일까지 MBC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돼요. 내일부터 2월 7일까지 MBC 사장 공모가 시작되는데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MBC를 가서 정말로 사실 손석희 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태 때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동안 사실 JTBC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숨을 좀 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MBC의 어떤 직원들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어떤 그 언론인으로서 할지 한번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2013년 5월 10일 날 떠났거든요. 2013년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끝으로 30년간 몸담았던 MBC와 이별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사찰의 대상이었고 시선 집중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제작 탄압과 하차 압박이 거세져서 MBC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3년 만에 손 사장 3년 만에 JTBC 뉴스를 신뢰도 1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최승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연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간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MBC가 지금 많이 좋아졌죠. MBC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 돼서 이런 얘기